더불어서 느끼실 수 있었던 것이고, 영화상이라는 건축물에서 가장 큰 행사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재를 등용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왕조국가에서는 굉장히 신분에 연연합니다. 신분질서라는 것은 상당히 엄격히 지켜졌는데 이 위계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근데 이런 시대에도 낙하산이 아니라 실력을 위주로 해서 관리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과거 시험 제도예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과거 제도를 실시했던 나라는 조선에서 대부분 떨어지고 인천에서 또 떨어지고 마지막 시험을 보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정전에서 많이 봐요. 왕이 등장하는 가운데 시대가 발표되고 석차 시험은 전시라고 들었는데 그 전시격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험이 상동궁에서만큼은 넓고도 아름다운 수원 안에서 실시됐다는 이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꽃이죠. 그래서 저들의 이름을 영원함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꽃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생화일수도 있지만 자연 야생화일수도 있지만 영화당의 꽃한자는 과거에 비치한 첩들의 심리적인 어서화를 이제 북쪽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도 가장 좋아하시겠지만 세종대왕과 가족 건조어진 것을 좀 풋풋하고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장각의 글씨는 고급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지만 위층에 있는 규장각의 마루방의 이름이 주함루인데 그 현판은 고스란히 다행히도 남아있습니다. 저 주함루의 현판은 속에 있는 주암들한 글씨가 다름 아닌 정주의 글씨라고 하죠. 임금님이 직접 쓰신 글씨를 어필이라고 부르고 임금님이 지은 글을 어제라고 불러요. 주장각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어제와 어필을 직접 보관했던 도서관입니다. 실제 왕을 만나면 더욱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LNG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먼저 오신 분은 이 영화당의 커넥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영두의 어필은 젊은 왕의 글씨였습니다. 25살. 물론 이제 정조가 평범한 왕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근데 이제 반면 이 영원왕의 어필은 좀 원숙한 왕의 어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Pero necesitas 2 metros de pasillo. No, puede ser 1.5, sí. 1.5. 1.5, ¿qué es esto? Pues aquí, 1 metro y medio. Pero eso. Vale.